같은 길을 함께 가는 사람이야 비로소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행경 입법개품의 덕은 비구는 묘봉고정에 살면서 한 번도 산을 내려온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제가 그를 묘봉경으로 찾아가 7일 동안 기다렸으나 그곳에서는 만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다른 봉우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덕은비고는 선제에게 지금 이 순간에 영원히 있다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남김없이 할 수 있는 법문을 해 주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를 두고 묘봉경 법문이라고 합니다. 덕은 비구가 일찍이 산을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선제가 어떻게 봉우리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는가? 이 통연 장자는 하흠 합본에서 묘봉고정을 일미평등법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사 모든 것들이 낱낱이 진실한 게 없으며 그 하나하나에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 세계가 득실 시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의 본연을 한 점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세계가 그대로 진리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 선제는 이에 득실에 실존하는 현실을 떠나 자리가 진리의 세계일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묘봉고정에 머물고 있는 덕은 비구를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묘봉경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들은 것이 같고 시안을 이해하는 관점이 같고 깨달은 바가 같고 표현하는 방식과 내용이 같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방식이 같습니다. 이곳이 해탈의 세계이고 열반의 세계이며 정토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대중에게 공평하고 조화로운 어느 일방에 치우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불선법을 취하지 않고 선법의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등 일체 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경험한 내용들이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현재의 작용에 하등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한맛으로 평등한 세계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토대로 작동하는 유사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대동소이한 생명의 경험 등을 공유합니다. 그 속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욕망과 고뇌, 망상과 속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불변의 자아나 영혼이란 있을 수 없고
다만 순간순간에 작용이 영원히 상속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묘봉중에 오르려고 푸단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늘 선입견의 농간에 발목을 잡히고 맙니다.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진실은 그 사람의 경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본연 내지 본질이라고 믿어지는 절대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절대적인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의 내용인 것입니다. 개념화되어 표현된 모든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조사들은 100년 전 후라도 이 말의 참뜻을 알 사람이 도무지 없다라고 했습니다. 불이 1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고 있는 우리는 고봉정에 오르려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은 절반으로 나뉘었고 여야는 검경 간의 수사권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를 놓고 참회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며칠 뒤에는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내 제도 속에 살다 보니 후보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표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의 권한과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참회하게 대립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잠시 이 힘든 권한과 이익이 어찌 일방의 것으로 행사되고 쓰여져야 될 것이겠습니까? 이익을 자신이 확보하고 난 후에 남에게 선행을 베풀려는 태도를 지향하는 자세가 묘봉정으로 가는 첫걸음인 줄 왜 모를까요? 같은 길을 함께 가는 사람 이래야 비로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묘봉정으로 가는 길도 해탈의 길도 열반의 길도 열려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일미평등의 화목함이 일상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